안녕하세요. 부동산 참견하는 남자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요. 혹시 다들 여수 웅천이라는 곳을 아시나요? 여수는 노래에도 나오는 아주 유명한 지역 중에 하나죠. 그 중에 여수 웅천은요. 재작년부터 분양을 하는 것마다 전부 다 프리미엄이 붙어서 유명해진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여수 웅천에서요. 마지막 남은 생활형 숙박시설이 하나 분양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어디 한번 알아볼까요? 아! 초피 전매 거래가 가능합니다. 자, 여수에 있는 웅천 골드클래스 더 마리나 청약 안내입니다. 자, 접수 후에 댓글로 접수 확인을 해주시면 확인을 드릴 거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대지 위치는요, 전남 여수시 웅천동 1701번지에 위치해 있고요. 건축 규모는요, 지하 3층에서 지상 37층과 43층 총 4개 동이 496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청약은요, 6월 7일에서 6월 15일까지 청약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6월 16일날 당첨자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6월 17일부터 18일까지는 정당 계약이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이제 6월 19일부터는 예비 당첨자 및 선착순 계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청약금이 없습니다. 그냥 신청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여수 웅천에서 분양한 곳은 거의 대부분 분양을 하자마자 초피가 붙어서 거래가 되었습니다. 자, 청약 방식은요. 자체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청약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청약 서류는 없습니다. 나중에 청약자 코드를 청약할 때 입력을 하는 겁니다. 뭐 이 부분은 단톡방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따로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호실 및 전용 면적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105 A타입 99실이고요. 32평입니다. 105 B타입은 132실 31평, 106 HP타입 99실 32평, 139 A타입 99실 42평, 139 B타입 99실 42평, 197 PH타입이 99실 59평, 267 PH타입이 99실 80평입니다. 네,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분양가, 예상 분양가는요. 105타입이 전용 32평이 대략 6억대가 나올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139타입은 전용 42평 8억대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계약금 납부 방법이 조금 특이합니다.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청약금은 들지가 않습니다. 홈페이지에서 그냥 접수만 하면 돼요. 나중에 접수 코드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단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좀 상세하게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계약금 납부 방법이요. 전용 32평에 1차 계약금은 2천만원, 그리고 2차 계약금은 4천만원입니다. 그러니까 32평에 계약금은 약 6천만원인데 1차와 2차로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용 42평에 1차 계약금은 3천만원, 그리고 2차 계약금은 5천만원입니다. 총 8천만원의 계약금이 들어가는 거고요. 1차와 2차 나눠져서 납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도금은 50%에서 60% 정도 나올 걸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잔금이 약 30%에서 40% 정도가 나옵니다. 자, 2차 계약금 같은 경우에는요. 1차 계약금이 입금된 이후에 한 달 이내에 입금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명의 변경은요. 1차 계약금 납부 이후에 명의 변경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이 모든 걸 짧게 요약을 해보자면요. 전국 청약이고 대출 규제 없고요. 다주택 해당 없습니다. 청약 통장도 필요 없고요. 당첨되면 그냥 완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 위의 내용은요. 모집 공고 전이고 위 내용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잠깐 여수 웅천 골드클래스 더 마리나에 대해서 살짝 읽어봤는데요. 사실 여수 웅천은요. 작년, 재작년 때부터 분양하면은 무조건 프리미엄이 붙던 아주 핫한 곳입니다. 그리고 뉴스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생활용 숙박시설이라는 상품이요. 혜택이 너무 사기적이어서 많은 구설수에 오르고 있죠. 해운대 LCT도 그 문제 때문에 구설수에 오르고 있습니다. 다만 무엇인가가 변하기 전에 소급 적용되기 전에 빨리 분양을 받으면은 조금 다른 문제가 되겠죠. 어쨌든 오늘 제가 읽어준 자료나 접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시면요. 왼쪽 위에 보이시다시피 부동산 참견하는 남자 부참남
웅천 골드 클래스를 네이버에서 쳐보시면은 이 모든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접수 정보 빼고도 다른 여러 정보도 같이 올려놨으니까요. 한번 읽어보시고 한번 확인해보세요. 이거 청약금 안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 영상이 재밌거나 유익하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부참남은 이러한 현장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부참남 마지막 한마디는요. 이거는 뭐 청약금 환불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청약금이 안 들어가는데요. 그런데도 신청 안 해보시겠어요?